네, 증권 시장에도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어서 2013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3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는 크게 세 가지. 먼저 종류 주식 퇴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종류 주식이란 보통주와 달리 일부 권한이 제한된 주식으로 현재 상장해 있는 우선주가 대표적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장 주식수 5만 주, 시가 총액 5억 원 미만 등 퇴출 요건에 따라 거래가 부실한 우선주는 상장 폐지됩니다. 기존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수가 극히 적어서 거래도 잘안 되는 데다가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선주 테마주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런 종목에 한해서 상장 폐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국채 시장 결제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가 유동성 공급에 나섭니다. 거래소가 3년과 5년짜리 국고채를 확보해 놓은 뒤 필요할 경우 대차 기관을 통해 대여하는 방식으로 국채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1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파생상품 증거금 수단에 미국 국채가 추가됩니다. 그동안 파생상품 증거금으로는 현금과 외화 등만 가능했지만 3월 18일부터는 투자자 거래 편의를 위해 외화증권, 그중에서도 환금성이 높은 미국 국채로도 증거금 예탁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2013년부터는 자산 2조 원 미만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고 증권사도 단독으로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증시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기주입니다.